스타들의 넘치는 재치와 유머를 엿볼 수 있는 시간이죠. 스타 말말말. 오늘도 많은 스타들이 예상치 못한 한마디를 남겼는데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지난 17일 축구를 사랑하는 스타들의 팀 대항전이 열렸는데요. 본격적인 경기를 앞두고 축구 대결이 아닌 입담 대결과 몸개그로 또 다른 재미를 선사했습니다. 브록의 나이에 새신랑이 된 정준호는 김현중, 김준수, 이기광 등 아이돌 선수들에 대한 귀여운 질투심을 나타내기도 했고요. 경기 들어가기 전에 다 그렇게 보입니다. 저도 다 옛날에 그랬던 적이 있었고. 네네. 저기 뭐 운동장에서 이렇게 몸 푸는 사람 치고 잘하는 사람 없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 운동장에서 이렇게 몸 푸는 사람 치고 아내인 이하정을 의식하는 듯 실수 앞에서는 쩔쩔매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아 이거 저 결혼하고 나서 오랜만에 경기장에 나왔더니 이 다리가 이거 흔들리게 걸리는데요. 아 오늘 뭐 잘하고라고 뭐 응원을 되게 많이 해줬는데요. 이거 헛발질한 거 보면은 거의 저 집에도 못 들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 세포왕으로 돌아온 이선균. 데뷔 11년 차답게 취재진들의 관심을 모으는 방법을 제대로 알고 있었는데요. 이선균이 선택한 플래시를 독차지하는 방법 지금 공개합니다. 아 요즘에 이재하 씨 사건 때문에 굉장히 피곤들. 피곤해하시는 거예요. 하여튼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아 요즘에 이재하 씨 사건 때문에 굉장히 피곤들. 피곤해하시는 거예요. 하여튼 귀한 시간 내주시고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좋게 봐주신 게 있다면 바쁘시겠지만 요즘에 바쁘시겠지만 예 좋은 기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준호와 이선균 입담 대결과 매너왕으로 등극한 두 스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말말말 이어질게요. 작은 체구에도 언제 어디서나 당당한 그녀 에이미. 하지만 그런 그녀가 작아지는 곳이 있으니 바로 카메라 앞. 에이미는 최근 진행된 화보 제작 발표회에서 난데없는 카메라 울렁증을 보이면서 큰 웃음을 선사했는데요. 잠깐 하고 마시고 내가 할게요. 잠깐만요. 이거 질문 없는 거예요? 뭐 질문 있는데 여기? 이런 것도 그런가 하면 이상형 이야기가 나오자 카메라 앞이란 사실을 잊은 듯 흥분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 지드래곤. 저 지드래곤. 평소에 지드래곤 좀 많이 좋아하시나요? 네. 원래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요. 미남이 신혜 누구지? 장근석이랑요. 왠지 되게 맞을 것 같아. 아, 저는 그냥 원래 개인적인 되게 팬이고 그냥 지나가다라도 봤으면 좋겠네요. 솔직한 입담으로 사랑받는 시크릿의 한선화. 최근 진행된 화장품 광고 촬영 현장에서도 아이돌들의 미모에 대해서 솔직한 평을 남겼는데요. 근데 요즘 분들은 너무 이뻐서 아이돌 중에서 굳이 꼽자면 아무래도 소녀시대 언니들이 아닐까. 네.
의외로 자신이 아닌 소녀시대를 꼽은 한선화. 그런데 뭔가 조금 아쉬워 보이죠? 본인이 제일 낫다고 생각. 아, 아니에요. 또 편집 이렇게 하실 거죠? 제가 얼굴이 제일 하얗잖아요. 그 민낯셀카가요 너무 이뻐서 팬들을 위해서 찍게 되더라고요. 깨끗하고 섹시한 귀여운 것도 있고 그래서 아닐까요? 또 편집 이렇게 하실 거죠?